21살 때부터 소매치기로 15차례나 교도소를 드나든 80대 할아버지가 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 이성진 기자입니다. 손님들로 붐비는 재래시장. 물건을 사기 위해 허리를 숙인 할머니의 주머니에 한 남성이 손을 집어넣습니다.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미행하던 경찰이 이 남성을 체포합니다. 붙잡힌 소매치기범은 85살 고령의 송모 씨. 지난 12일과 19일 창원의 한 재래시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13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송 씨는 재래시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주로 나이 든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. 송 씨의 소매치기 이력은 화려했습니다. 21살 때인 1951년 처음 남의 주머니에 손을 대기 시작한 송 씨는 뚜렷한 직업 없이 한평생 소매치기를 일삼았고 소매치기 전과 15범, 무려 20년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. 좀 싫다고 군대 생 12년 하다가 나오고 일도 하고 양심도 하고 자동차 도서도 탈래요. 나이가 들어서도 송 씨가 소매치기를 끊지 못하자 다섯 자녀 중 아들 두 명은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. 그 생활고로 인해서 범행을 또다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 수사관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. 송 씨는 뒤늦게 참회했지만 노년을 쓸쓸히 철창 안에서 보내게 됐습니다. TV조선 이성진입니다.